등원경 제3권 기원대에 대해서 갈 겁니다. 무너짐 책은 139페이지 둘째 줄이고 셋째 줄이고 정맥소는 16권 7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입니다. 여섯 번째는 7대 가운데 기원대입니다. 기원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나나 기원각이 무지하야. 기원각이 아는 것이 없다. 기원각이라서 시각입니다. 시각이 아는 게 없다는 것은 시각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보고 알기 때문에 물질을 상대해가지고 보는 그런 시각이 나오니까 시각이나 견각이나 같은 말이죠. 볼 시자나 볼 견자나 뭐 보는 거니까 견각이 보는 그 각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냥 아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자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인해서 아니까 밑에 말이 대상이 바로 책공이죠. 책과 공을 인하여 인하니 책은 물질이고 공은 허공이고 허공과 물질계를 허공계와 물질계를 봄으로서 견각이 존재한다 말이죠. 너희가 지금의 기다 숲에 있어서 아침은 밝고 저녁은 어둡고 또 설령 밤중에 있을지라도 밤중을 중소라고도 합니다. 중에 하나 중소나 같은 말이죠. 밤소자요. 백월인직은 빛나고 흑월인직은 문득 어둡거든. 백월은 보름 전이죠. 보름달은 밝으니까 밝다는 것을 광이라고 했어요. 밝고 흑월은 금음달 같은 거죠. 흑월은 문득 어둡다. 달이 없을 때는 캄캄하죠. 그렇게 밝고 어두운 것이 있는데 그 밝고 어두운 따위를 견을 인하여 견각을 인해서 분석한다. 명암 색공을 견각으로 인하여 어둡다, 밝다 또는 물질이다, 허공이다 그런 걸 분석한다. 분석이 바로 분별과 같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이 견은 다시 명암상과 아울러 태호공과 더불어 동일체냐 동일체가 아니냐. 또한 같기도 하고 다르지도 같지도 아니하느냐. 비동은 다른 거지요. 같고 다르냐 그 말이죠. 혹은 다르고 다르지를 아니하냐. 그렇게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물었지요. 네 가지로 물었지요. 첫째는 동을 묻고 둘째는 이를 묻고 또는 혹동 혹이를 묻고 비동 비이를 물었지요. 동이 정맥소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가지로 불었어요. 내가 자꾸 같이 그리고 이제 낱낱이 설명을 합니다. 아나나 이 견이 만일 다시 밝은 것과 및 어두운 것과 및 허공과 더불어 원래 일체라면
동일체, 이제 동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견각이, 견대가 그 말이죠. 견각이 바로 견대죠. 견대가 명암 또는 허공과 일체라고 한다면 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히죠. 지금 곧 명과 및 암 두 가지 자체가 암체나 명체나 두 가지 밝은 자체와 어두운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밝을 때는 어둠이 없고 어두울 때는 밝을 때는 어둠이 없으리라. 어둘 때는 밝음이 없고 밝을 때는 어둠이 없지 않은 서로가 상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두운 것과 더불어 또 동일체라면 견대가 견각이 밝은 지건 견이 없어질 거고 밝은 것이 어두운 것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견대가 어두운 것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밝을 경우는 견대가 없어져야 할 거라면 그러나 밝을 때도 견대는 있지요. 보는 것이 반드시 밝은 것과 동일하다면 어두울 때도 또한 견대, 견각이 사라질 것이니 사라진다면 어떻게 견대가 어두운 것을 보고 밝은 것을 보느냐 말이야. 밝은 것을 보고 어두운 것을 보느냐. 그러니까 어두운 것과 하나도 아니고 동일한 것도 아니고 밝은 것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 해서 만약에 밝은 것과 어두운 것과 그것이 다르고 말이죠. 견만은 생멸이 없다고 한다면 견은 견대죠. 명암은 달라도 견대는 거기서 이제 밝은 것이 생긴다 해서 견대가 생긴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이 있다 해서 밝은 것 밝을 때 없어지는 그러한 견대가 없어지는 것이 없는 생멸이 없다고 한다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동일이 말이 안 된다 말이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까지는 이제 동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견대가 명암 허공 따위와 더불어 동일체가 아니라는 설명이죠. 여지껏.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른 거. 다른 것을 쳐부숩니다. 첫째는 동을 쳐부셨고 두 번째는 이를 쳐부셨고 다 파가 다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은 부처님의 설법은 전부 다 파했죠. 전부 네 가지로 파합니다. 파동을 하고 또 파일을 하고 파혹동 혹일을 하고 파비동비 비동비가 아니라고 또 쳐부수는 거죠. 다 쳐부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쳐부수냐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그 견대도 역시 공대나 수대와 똑같이 허망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래가 열애장 누워진 여생이지 다른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뜻으로 전부 다 쳐부수죠. 만일 이 견정이, 여기는 또 견정이라고 했네요. 견각이라고 거다가 견대라고 거다가 견문각지 그 견아니요? 견정이 어두운 것과 및 밝은 것과 더불어 일체가 아니다면 여기는 이제 파이요.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 생각을 쳐부수는 거죠. 네가 명암과 및 허공을 떠나고 견원을 분석하라. 글자를 자꾸 바꿔 썼죠. 여기서는 또 어떤 문자를 또 써놨지 않아요. 견원이 아까 말한 견정이고 견각도 되고 견대도 되고 같은 말이요. 그 견대를 견각을 한번 분석해 보라 그 말이죠. 어떠한 모양이 되느냐. 명암 허공을 떠나서는 견이라는 자체 어떠한 모습을 말할 수 없잖아요. 모습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밝은 것을 떠나고 어두운 것을 떠나며 및 허공을 떠나면 이 견이 여기는 견자 하나만 놓았죠. 내나 견원인데 원래 구모토각과 같단 말이에요. 견계에 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견계가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구모토강은 없는 거죠. 거북털과 토끼뿔은 말만 거북털 토끼뿔 하죠. 거북에는 털이 없고 토끼는 뿔이 없잖아요. 귀만 있지. 그러니까 이 견대가 허망해서 자체가 없게 될 거란 말이죠. 명과 암과 허공 세 가지 일과 함께 다르다면 무엇으로 쫓아서 견을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견대가 명암 허공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접으셨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동 뭐요 혹동호기를 또 접으십니다. 세 번째는 혹동호기를 접으신다고 정력수는 감옥이 그렇게 나와 있죠. 명과 암이 서로 등지거니 어떻게 혹은 같기도 하고 또 셋을 떠나면 원래 없거니 셋은 뭐죠? 명암 허공, 명암 허공 세 가지를 떠나면 견대라는 것은 원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혹 다르리요? 글씨도 종이나 어떤 그 천이나 글씨 쓸 바탕이 없으면 글씨가 존재할 수 없죠. 그와 같이 견대도 밝은 거, 어두운 거, 그건 물질계죠. 또는 허공. 그런 걸 떠나고는 견대랑 존재할 수 없잖아요. 표가 만나니까. 아들이 있어야 아들 낳았다고 하지. 아들 없는 사람은 아들 낳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견대도 어떤 그 물체를 보아가지고 보는 것이 형성될 때 견대라고 존재할 수 있다는 그 뜻이라요. 셋을 떠나면 원래 없거니 어찌 혹은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혹동과 호기를 쳐부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동비를 또 쳐부숩니다. 동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 비일비리처럼 비일비리도 아니라는 것을 쳐부숩니다. 쳐부수려면 여지없이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고 중간 편도 안 들고 안 들려면 아주 깨끗이 안 들어야죠. 그게 부처님의 설법이죠. 파라면 필경파요. 여지없이 하나도 남는 게 없이 쳐부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주 옳게 설파를 하는 거죠. 설파한다고 하죠. 설명을 설파한다고. 설파란 말도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르는 문제를 가령 비결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밝히면 설파한다고 하죠. 부처님이 네 가지로 지금 설파했어요. 예? 말하는 것도 설파라고도 하죠. 예? 한번 피역에서 그걸 전부 분해해서 한번 판단해 보라. 판단이란 이 판단 그 말도 설파와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판단도 글자를 보면은 끊어버리잖아요. 쪼개서 끊어버린 거거든요. 분석이나 설파나 분별이나 비슷하지 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비동비를 접으십니다. 공을 나누고 허공을 나누고 견을 견대를 나누며 본래 변반이 없거니 변반이라는 것은 한계입니다. 어느 쪽은 허공이고 어느 쪽은 견이다고 그 전에 저 문수보살이 나와서 문수가 진짜 하나 문수니 진문수와 또는 비문수, 시문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불상을
보는데 물상이 기원 아닌 것이 없고 모든 물상을 본다 해도 모든 물상 속에 견을 이것은 견이라고 딱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그걸 들추어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변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어느 쪽은 허공이고 어느 쪽은 견이라고 이걸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원칙은 부모가 어울려서 아들을 낳았다면 어느 쪽은 아버지 쪽이고 어느 쪽은 어머니 쪽이라고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는 빼는 아버지를 받아가지고 했고 살은 어머니를 받아서 했다고 그런 말을 하지요.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그거. 예? 계란에서 닭이 나왔으면은 계란 전체가 닭이고 닭 전체가 계란이지 말이지. 어느 이렇게 딱 가운데 이렇게 38선 같이 쪼개가지고 요쪽은 계란 쪽이고 요쪽은 무슨 장닭 쪽이고 이쪽은 암닭 쪽이라고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 견도 견과 허공을 분류해가지고 해본다면 본래 한계가 없다. 한계가 변반이요. 그런데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찌 비동이냐 말이요. 어찌 같은 것이 아니냐 말이요. 어찌 비동이냐 한 것은 비동이란 말은 다르다는 뜻 아니요? 어찌 다른 것이냐?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어두운 것을 보고 밝은 것을 보되 성이 천개하지 않거니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은 상극이지만 어두운 것은 밝은 것이 아니고 밝은 것은 어두운 것이 아니고 상반되는 성질이지만 보는 것은 어두운 것도 볼 수 있고 밝은 것도 볼 수 있어가지고 어두운 것을 본다 해서 달라지거나 밝은 것을 본다 해서 이 견성이 바뀌지 않지 않아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변해지지 않는 것을 천계라고 그래요. 천계가 없거니 개종하듯이 개가 가듯이 바뀌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비리오 다른 것이 아니리야. 다른 것이 아니단 말은 같은 것이죠. 어찌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 아니요. 그래서 비동비를 네 번째 설파한 거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견대는 허공과 또는 밝은 것, 어두운 것과 그러니까 허공이나 명암은 견의 대상이죠. 견의 대상을 가지고 비동도 아니고 비도 아니라고 이렇게 설파를 했죠. 네가 자세히 다시 자세히 살펴서 미세하게 또 자세히 살펴보고 신상이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본 거죠. 신라 때 신상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신상이라고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온효대사 제자죠. 온효대사에게 법을 배워가지고 일본 불교계 하음학을 일본의 하음경을 전해준 사람이라요. 중국의 현수대사한테도 가서 공부하고 큰 스님이죠. 일본에서는 하음 초조요. 이 신상이 이름이 좋죠. 신상이니까 자세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잘 아는 것이 신상이죠. 전라도에서는 인사할 때 어두운 밤에 잘 가시라고 할 때 살펴가십시오 하고 상심하십시오 거꾸로 상심하십시오 하는 말을 쓰지요. 상심은 심상을 뒤집으면 상심이죠. 자세히 잘 살피란 말이 상심하십시오. 상심이라니까 마음 상해란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서 밤길에 잘 가십시오 하는 그 말이든 밤새 안녕하십니까 뭐 굿모닝 잘 주무셨습니까 뭐
밥자식이었습니까? 옛날엔 밥을 굶는 수가 많으니까 아침에 만나면 인사가 아침 자셨습니까? 밥 자셨습니까? 점심에 만나도 또 밥을 굶는가 해서 점심 자셨습니까? 하고 저녁에 또 만나면 저녁 자셨습니까? 옛날엔 굶는 수가 들어있거든. 그것도 인사요. 안흥보다는 인정이 오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침상 상심하십시오 하는 말도 하나 인사로 하죠. 축원할 때 축원 다 하고 옛날 절집에서 불심하지요. 어? 불심. 불심이라니까 불교에서 축원 다 하고 불심하면은 부처님 마음인 줄 착각하지요. 예? 불심.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 아니요. 불심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진주 중국말로 조사 것이 저 거로게 이런 게 나오죠. 그 끝말에 잘 계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불심 같은 거. 또는 진중하십시오 하도 그것도 잘 계십시오 하는 이제 다 일을 끝내고 마지막 이제 말을 할 때 진중하십시오. 상단 법문을 하고 법문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올 때 여러 대중들은 진중하십시오 하는 것이 잘 계십시오 하는 말이라 마음을 정중하게 가져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그리고 축은 다 하고 불심한 것은 부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예? 빠이빠이 가듯이. 예? 요즘은 빠이빠이로 잘 통하죠. 어른이나 아나 이렇게 손 흔들면서 보기 싫다고 빨리 가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빠이빠이 잘 계시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불심하고 쓴 거예요. 불심, 진중, 또 그 말고도 또 있는데 침상, 상심, 상심. 침재하고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관찰하라. 밝은 것은 태양에서 왔고 어두운 것은 금음달 허궐을 따르고 통한 것은 허공에 속하고 막힌 것은 이 땅덩어리 막혀있지 않아요? 대지에 돌아가니 이와 같은 견정이 어디에 나온 바냐? 견이 어디서 나왔냐면 허공에서 나왔냐? 땅에서 나왔냐? 그렇지 않으면 태양에서 나왔냐? 검은달에서 나왔느냐? 검은달은 먹통 치랴? 치랴죠? 치랴가 검은 달이죠. 치랴. 치랴라고 이렇게 쓰죠. 치랴삼경. 치랴삼경이 내가 여기서 말한 크골 같이 쓴 거요. 크골 중야. 같은 말이죠. 오칠자요. 오칠자는 칠이 시큼하죠. 칠흑이라고 가죠. 칠흑. 칠곡군 갈 때 칠자 저렇게 쓰는가 저렇게 안 쓰는가 비슷하죠. 저렇게도 써요. 그래서 크골이나 또는 밝은 태양이나 또는 막힌 대지나 통한 허공이나 거기에 견대가 견각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분별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제대로 이해는 하기는 하나 견대가 허공에 나온 것도 아니고 대지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밝은 태양이나 어두운 칠야 흑월이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견은 느끼고 견은 지각을 하고 허공은 완악하여 허공이나 배가리가 없죠. 허공은 지각작용이 없잖아요. 보는 것은 지각은 어떤 그 마음의 이 지각, 청각 그런 것은 각이 있지만은 그 지각, 느낌이라는 그게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허공은 메가리가 없죠. 허공은 완자는 아무 그런 지각성이 없는 것을 완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을 말하죠. 돌도
아무 감박 없는 토를 완색이라고 하지요. 금강경 야보성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관관하라. 완색이 동야로다. 완색이라는 것은 딱딱한 돌, 응? 딱딱하기만 하지 뭐 그게 감각이 전혀 없잖아요. 완악한 그 딱딱한 돌이 움직인다. 잘 보라 말. 야보송에 그 나오죠.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든가 어디 금강경 그 야보 해석에 저런 말이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라. 돌이 굴러간단 말이야. 딱딱한 돌이 굴러간다. 충청도는 말이 느려가지고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렇게 이제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은 높은 산에서 굴러가지고는 자기 아버지 발등에 탁 부딪힌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완석이 동한다는 그 완석과 같은 말이요. 허공은 지각작용이 없어서 메가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화도 아니고 합도 아니다. 화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견대가 허공하고 화합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인연이 아니란 말이죠. 화합은 인연인데 그렇다 해서 또 자연도 아니다. 응당 기연정이 까닭 없이 저절로 나온 것도 아니다. 저절로 나온 것이면 자연인데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견정이나 견강이나 같은 말 아니요? 견대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지 않아요? 어떤 물체를 보아가지고 티각을 일으킬 때 나오지 않아요? 그냥은 안 나오죠. 엔진 시동을 걸어야 소리가 윙윙 나고 또 브레이크를 것이 잡고 이제 그 앞으로 전진해야 차가 가는 거지 그냥 저절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견대도 역시 차같이 그냥 저절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말이죠.